얘들아, 이리 와. 거북, 거북. 선생님, 이 친구가 물어요. 거북이한테 인기 많은데 걔한테는 인기가 없나? 해로야, 너 요즘 자꾸 멍해지고 실실 웃고 좀 수상해. 아, 나 요즘 강아지랑 사랑에 빠졌어. 우리 강아지 생각만 나. 거북이와 강아지의 사랑이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아, 그렇지만 사랑에도 공부가 필요한 거 알아? 공부? 아,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도 그런 거 잘 나오는 것 같아. 어림도 없다. 그래서 내가 모셔왔어. 누구보다 나를 잘 가르칠 수는 없다. 시흥의 개통형, 시흥의 강형, 박보현 원장님. 와! 아, 나왔어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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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먼저 좀 소개를 할까요? 현재 동물행동 심리 전문가로 활동 중인 박보현 훈련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게, 아, 강아지와 거북이의 콜라보레이션이다. 이거 아마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내가 그 힘든 걸 해낸다. 아, 재미난 일이 좀 일어날 것 같은데, 좀 긴장들 하세요. 네. 자, 그럼 한번 우리 아이들 있는 곳으로 한번 만나러 한번 좀 가볼까요? 선생님. 네. 친구들이. 네. 이 저희 사이즈에 좀 놀라지 않을까요? 아, 많이 놀랄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기존의 사람들만 보다가, 또 아이들이 또 보는 색깔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노란색, 파란색, 이런 컬러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응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럼 뭐 일단, 저희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좋아할 수도 있지만 당황할 수도 있죠.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갖고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재미난 일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네. 아이들한테 처음 다가가는 거니까 우리 좀 조심히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한번 가볼까요? 네, 네. 가요, 가요. 짠! 어머, 무슨 소리지? 안녕! 와, 반응. 안녕! 안녕! 얘들아, 이리 와! 얘들아! 안녕! 잠깐! 잠깐만요. 자, 이제 보니까 애들 반응들이 처음 보고 낯선 상황이다 보니까 반응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해로한테 할 얘기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패티켓이라는 거 있잖아요. 패티켓? 패티켓.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반려견들, 강아지들과 처음 만났을 때 인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처음 낯선 상대와 만났을 때, 눈을 마주하고, 우리가 손을 내밀면서 우리가 밀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렵기도 한 이런 시그널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처음 만나는 강아지들이 있을 때는 눈을 좀 회피해주고 몸도 돌려주고 오히려 손을 뻗는 것보다는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서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좀 놀랬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한번 패티켓에 있어서 한번 아이들한테 좀 와서 냄새 좀 맡아라 이렇게 좀 인사하는 좀 이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자리에 조금 이렇게 앉아서 자, 해로도 앉아서. 자, 후자 거북이옵니다. 안녕. 거북, 거북. 강아지들의 인사법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와서 냄새를 맡고 나야 경계가 풀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이렇게 이제 처음 보는 강아지들 봤을 때는 이게 좀 가만히 앉아서 등을 돌려주고 냄새 맡게 해주는. 선생님, 이 친구가 물어요. 아파요. 이거 냄새 맡는 거 아니잖아요. 에휴, 나 거북이한테 인기 많은데 걔한테 인기가 없나? 선생님. 네. 강아지랑 얘기하고 싶은데. 혹시 강아지어랑 거북이어랑 소통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사실 우리 강아지들은 또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겠죠, 당연히. 네네. 우리가 강아지랑 소통하기 위해서는 강아지들한테 우리가 현재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으로 가볍게 한번 우리 공부를 한번 좀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강아지들하고 소통을 할 때는 사실상 그냥 맨입으로 그냥 하기 좀 힘들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이라든가 장난감을 통해서 교육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펴서 이렇게 하늘로 올리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앉아라는 신호. 이렇게 손바닥을 해서 이렇게 한번 펴서 올려봐요, 해로도. 이렇게. 그래야 강아지들이 얌전해졌어.
끌어도 이렇게. 옳지. 우와, 앉았다. 강아지들이 처음 보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사실 낯설어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네. 이렇게 가르치고 나서 잘했을 때 간식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식 말고 그냥 사료를 줘도 돼요? 물론 사료도 줘도 되지만 우리가 강아지들한테 이 보상을 주는 이 간식을 주는 이유는 평상시에 사료를 잘 먹다가도 그 외에 더 맛있는 어떤 큰 기억을 주기 위해서 간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그 클리커 트레이닝이라고 들어봤는데 혹시 그건 어떤 건가요? 클리커 트레이닝은 강아지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지능적인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클리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이런 거? 요게 이제 이렇게 소리 나는 클리커인데 이 클리커라는 건 이제 보조 도구예요. 그래서 이 클릭 이후에 무조건 나는 보상을 해주겠다. 클릭 소리와 보상을 이렇게 연합해서 마치 클릭만 올려도 기분이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법이에요. 그러면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 기본적으로 클리커 교육에 대해서 좀 잠깐 한번 해볼게요. 자, 딘. 자, 좋아. 클릭 소리 이후에 보상. 이렇게 클릭 이후에 늘 보상을 주게 되면 클릭 소리에 익숙해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간식에 또 애들이 또 목을 맨다고. 자. 자. 놔둬. 자, 바닥에 보상은 있지만 클릭 소리와 함께 같은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놔둬. 그렇지. 자, 마지막에도 다 자기께 될 수 있는 이제 이런 교육법이에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제 강아지들의 집중력이 되게 향상이 되겠죠. 선생님. 네. 강아지들도 저처럼 집콕을 좋아하나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면은 자유롭게 내가 나가고 싶을 때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스스로가 외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간다라는 조건은 꼭 우리 보호자가 있어야만 나갈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강아지들이 집콕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선생님 산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은 산책하는 방법 중에서도 요즘에 우리 이렇게 보호자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보행에 대해서 그럼 가볍게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보통은 우리가 산책을 나가면 가자 이래놓고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줄을 당기고 다니잖아. 보통 가면 딘, 가자. 하지만 이제 우리 딘이는 좀 교육이 되어 있는데 이제 산책할 때 턴을 많이 해라. 그러니까 앞으로만 걷지 말고 자 가자. 뭐 마르세 유턴 이런 것처럼 마르세 유턴을 밥 먹듯이 하는 꺾는 걸 많이 꺾다 보면 앞만 보고 가다가 자꾸 주인이 반대로 가다 보니까 주인이 다리를 턴을 하는 시각적에서 주인이 돌면 같이 따라 돌게 돼 있어요. 물론 이럴 때 밖에 나갔을 때 뭐 물론 이렇게 잘하면 잘했어 칭찬해 줘도 되고 맛있는 간식 같은 걸 좀 줘도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뭐 산책 중에 어떤 벤치 같은 게 있으면 조금 이렇게 가서 벤치 같은 데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엎드려 이렇게 기다려 이렇게 묶어져 있는 상태라면 예를 들면 기다려 해놓고 좀 보호자와 산책 중에서도 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것들도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거에 너무 흥분하지 않고 또 보호자가 떨어지고 우리 보호자 어디가? 우리 주인 어디가? 그러니까 보호자한테 좀 집중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교육도 되게 중요해요. 반려견 박사시네요. 선생님 근데 네. 저희 강아지는 저런 산책만 하면 저보다 빨리 가려고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보통 처음에 이렇게 산책을 나면 강아지는 흥분한 상태에서 줄을 당길 수밖에 없어요. 냄새도 맡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얘가 줄을 당겼을 때 텐션이 되고 저는 따라가 주는 거야. 얘가 또 줄을 당기면 또 따라가 주고 줄을 당기면 따라가 주면 그러면은 강아지 입장에서는 그게 규칙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늘 끌고 가는 강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가다가 줄을 당긴다? 그러면 우리는 서 있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나서 줄이 이렇게 느슨해지고 강아지가 내 옆에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내 옆에 왔을 때는 잘했어. 그럼 또 한 발. 그렇죠?
아, 사람 옆에 있을 때 다시 한 발씩 갈 수 있고, 또 사람 옆에 있을 때 또 갈 수 있고, 사람 옆에 있을 때 갈 수 있다. 이걸 규칙으로 만들어야 돼요. 산책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막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둘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네. 연애도 잘하시겠네요. 아, 그거랑은 좀 틀린 얘기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꺼냈어요. 제가 아는 거북이가 있는데 한번 소개해 봐. 왜 소리 집어쳐? 선생님, 저는 강아지가 그저 귀엽고 예뻐서 마냥 좋아하기만 했는데요. 오늘 공부를 하면서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아, 잘했네요.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 오늘 좋은 경험 많이 한 것 같아요. 강아지들은 항상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무언가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데 우리 보호자분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봐주려고 하지 않아요. 늘 이렇게 만지고만 있고 안고만 있고 내가 힐링받기 위해서 겉으로는 좋아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파양이 되는 거고 그렇게 또 유기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강아지들 같은 경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만지기만 하거나 뭐 뭘 사주기만 하거나 뭐 어떻게 뭐 어떤 좋은 옷을 입히다던가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내 환경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조금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원장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와, 나 못 잊을 것 같아. 저도요. 그러면 나중에 거북이 유치원도 만드시면 저희 애기들 다 입학시킬게요. 참교육 좀 시게.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반가웠어요. 안녕. 안녕. 네.